관광관광하면서 제천시가 우림짓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행장을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림짓들이 이제 1700억, 비행장은 800억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최소한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림짓들은 800억 정도의 땅을 매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900억으로 관광 개발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기후 티핑 포인트가 6년, 여름철에 2배 넘는 집중 후 1000mm까지도 올 수 있고 섭씨 40도 이상 폭염, 겨울철에는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이 찾아와 돈 낭비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000억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예산 부족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는 물론 미래의 청년 세대들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물려줄 것으로 전현직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 등에게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비행장은 지금 공시지가가 300억 정도인데 실제 매입가격은 500억 정도 이상의 예상이 되면서 전액 시비로 매입하게 되는 재정이 휘청거릴 것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관리도 이제 제천시는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최소 300억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인건비 원자재 상승에 추가 비용은 더 들어가고 하도급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상당히 지금 효과 없는 곳에 돈을 쓰고 있어요. 쓸 줄